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무차별 삭감 논란이 일고 있는 올해 예산안에 대해 제주도가 의회에 제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제주도의회가 송부한 올해 예산 삭감액 1,636억 원을 분석한 결과 법정 필수 경비 197억 원과 국가 직접 사업과 국비 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사업비 50건 269억 원이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주도의회에서 의결한 뒤 중복 삭감 등으로 조정한 예산 46억 원도 법령에 어긋나 법률 검토를 거쳐 제주도의회에 제의 요구할 방침입니다. 도의회는 제의 요구에 대해 재정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최초 의결안은 확정되고 이 경우 도지사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주 종합경기장 실내 수영장이 한달 넘게 임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겨울철 전지 훈련팀을 위해 출입을 제한한 건데 일반인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종합경기장 실내 수영장. 오리발을 차고 헤엄치는 수중핀 종목 선수들이 전지 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예약된 동계 전지 훈련팀은 13개 팀에 200여 명. 전국체전을 치르며 대한수영연맹의 공인 규격을 갖춘 데다 올해도 소년체전이 열려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하루 평균 200여 명씩 찾아오는 일반인들입니다. 이곳은 수영 선수들의 동계전지 훈련 장소로 사용되면서 다음 달 9일까지 도민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수영장 수위는 1.2에서 이제 이번 동계전지 훈련 때 한 1.8로 수위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선수들의 그 운동 장비 그런 것 때문에 일반인들의 좀 위험성이 많이 따르고요. 전국체전을 앞두고 7개월 동안 실내 수영장 운영이 중단된 데다 전지훈련으로 또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설도 거기가 좀 크고 샤워 시설도 잘 돼 있어요. 근데 좀 거기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출퇴근 하면서 들리기도 편하고 그래서 많이 가는 편이긴 하지만 문 닫는 날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전지 훈련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겨울철 전지 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제주 체육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 보니 정작 도민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부근 바다의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9년 동안 실시한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결과 제주 해역은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로 생태계가 우수해 보존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1등급 58%, 2등급 40%, 3등급 2%로 분류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바탕으로 해양생태 지도를 제작해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리그 5위에 그쳤던 제주 유나이티드가 새해 도약을 꿈꾸며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감독 교체와 새로운 외국인 선수 영입 등으로 리그 상위권 진입을 노립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 쌓인 한라산을 뒤로하고 겨울바람을 가르며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처음 소집된 선수들. 지난해 포항으로 임대됐던 강수일 선수가 돌아왔고 새로 영입한 브라질 출신 공격수 2명도 조만간 합류합니다. 골 가뭄에 시달렸던 지난해와 달리 올 시즌 화끈한 공격 축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에는 조금 안정된 수비로 저희가 좀 평을 받았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정된 수비에서 이제 좀 더 공격수가 외국인 선수로 보강된다면 이제 좀 더 활약을 더해가지고 작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가장 큰 변화는 감독 교체입니다. 4년간 팀을 이끌었던 박경훈 감독이 떠나고 조성환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으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존 패싱 축구에 좀 스피드 있고 좀 이거 파워가 넘치는 그런 축구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리그 2위를 기록한 이후 줄곧 중하위권을 맴돌았던 제주 유나이티드. 연초부터 훈련을 시작한 제주는 오는 17일 터키로 전지훈련을 떠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이 주어지는 리그 3위권 진입을 목표로 본격적인 당금질에 나섭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휘발유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주 제주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566원으로 2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주유소는 이 휘발유를 리터당 1,495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휘발유와 경유 등의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제주시 애월읍 상길리의 2층짜리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40여 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9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주택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난로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선은 오늘 낮 12시 10분쯤 한경면 차기도 서쪽 해상에서 어획량을 줄여 조업일지에 기재한 혐의로 중국 쌍타망 어선 두 척을 납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도 비슷한 혐의로 중국 어선 두 척이 납포됐습니다.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제가 확대 시행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고액의 등록금을 네 번에 걸쳐 나눠내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권고사항인데다 시행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신입생이 분납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용카드 납부 방안이 빠진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가 전액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이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50%만 지원되던 든든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검정고시를 통해 진학한 대학생으로 확대됐습니다. 제주 지역 골프장이 크게 늘면서 골프장 영업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영업 중인 골프장은 30곳으로 10년 전 12곳에 비해 18곳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이용객은 지난해 175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갑절 늘어나는 데 그쳐 대부분의 골프장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캐디 선택제와 카트료 인하는 물론 전지훈련단 유치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